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이 쿼드 코어텍스 저희가 저번에 기탐에서 했었던 아, 하셨습니까? 가장 핫한 네, 멀티 이펙터. 아, 그죠? 마토씨 나오셔서 하셨죠? 네, 마토씨랑 같이 했었는데 네. 쿼드 코어텍스를 오늘은 렉탐에서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최초로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토씨 나와가지고 직접 만든 톤 뭐 들려주고 톤을 만드는 과정 같이 실습해보고 여기 있는 팩토리 프리셋들 막 쭉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와 이 편한 어떤 그런 편의성에 저희가 놀라면서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기타 멀티 이펙터로서가 아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직접 연결법에서부터 실제 녹음까지 한번 진행을 네.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캠퍼를 캠퍼 잡으러 잡다 잡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뭐 어떨지 저도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실 그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뭐 오피셜하게 꺼낸 얘기는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캠퍼 잡으러 나온 게 뭐 분명하니까. 근데 가격 또 상당히 강력하죠. 기능이 강력한 만큼. 네. 그래서 뭔가 그 이게 좀 뭐 더 싸게 뭐 보급형 캠퍼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같은 급에서 그냥 뭐 한번 맞대결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그 준비도 오래 했었고 그리고 되게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이게 그 저 이제 다크글래스 있잖아 베이스 이펙터 만드는 회사 네네. 다크글래스랑 그 같은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뉴럴 오디오, 뉴럴 DSP, 뉴럴 DSP 테크놀로지의 쿼드 코어텍스 과연 캠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모델. 자 버즈비 사이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 가장 강력한 기타 멀티 이펙터 앰프 모델러 최강의 사운드와 터치스크린 그리고 톤캡처까지 네, 6월 중 입고 예정. 이거는 톤캡처 하는데 이제 그 뭐 그쪽에서 이제 뭐 신경 복제 뭐 이런 약간 얘기를 하던데 우리 캠퍼 신경 복제? 앰프 프로파일링?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 회사 이름 자체가 뉴럴 DSP잖아요. 뉴럴 이게 이제 신경의 뭐 이런 뜻인데 그 우리 캠퍼처럼 프로파일링을 할 때 미친 듯이 큰 그런 전쟁 나는 소음 같은 게 없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 아 그래요? 네. 그건 장점이네요. 그쵸 그 장점. 실제로 앰프 프로파일링 해보시면 폐가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이 그쵸? 느끼죠.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피지컬을 좀 따오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그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걸 프로파일링 하는 개념이 네 그래갖고 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다. 이게 되게 좋은 게 프로파일링 자체를 이제 뭐 이펙터도 할 수가 있고 이펙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친 그냥 기타 연주 같은 거 그 톤 자체를 이제 캡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재밌습니다. 희한하네. 네 하여튼 뭔가 그 또 한 단계 진일보된 그런 프로파일링 기술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쿼드 코어텍스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디자인 보고 계시고요. 쿼드 코어텍스 자 7인치 디스플레이 이게 터치가 이거 되는 네. 이 터치가 된다라는 게 이게 진짜 큰 장점이죠. 네. 뭐야? 아 지금 좋았죠 지금? 야, 네 방금 뭐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네. 오 장난 아니죠. 네, 스와이프가 가능한 오, 네, 액정입니다.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로 뭐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나? 그렇지 그렇게 돌리면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못 만져? 아, 내가 못 만진 거예요. 되게 쉽구나. 네. 만지면 그렇죠. 그냥 바로 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컴프 그리고 앰프. 그렇죠. 뭐 여기는 이렇게 아, 캐비넷, 마이크, 네, 마이크 위치 이런 거 다 조정하실 수 있고. 이미지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름으로 알 수 있게 바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디스턴스 막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만져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죠. 그렇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이거를 저기 저거 이미 기타면 사느라 재미있으셨겠구나.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빡세죠 이런 게 이제 네, 기능이 많다 보니까. 자, 또 내려가면서 볼게요. 네. 지금 뭐 우리 디스플레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리뷰를 준비를 한 거고 1.9kg의 가벼운 무게로 간편한 진짜 휴대가 가볍다. 가능하다. 그렇죠. 솔직히 캠퍼 무겁습니다. 무겁죠. 무겁고 크니까 네. 이거 사실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이거 너무 딱이죠. 일단 지금 캠퍼 스테이지보다도 네. 더 작아요. 캠퍼 맞습니다. 스테이지 한 이만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하죠. 뉴럴 캡처 여기 이게 그거예요. 이게 핵심 이펙터 캐비넷 그렇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캡처, 공유, 다운로드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걸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리 다 캡처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귀찮은 그런 복제를 하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데 뭐 그건 또 캠퍼랑 비슷하네요. 캠퍼도 유저들이 알아서 다 올려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무료든 유료든 다 쓸 수 있죠. 그렇죠? 사운드 릭 프리셋 컬렉션은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확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캐비넷 시뮬레이터 1000개 이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터치가 가능하니까 파라메트릭 EQ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터치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죠. 이게 돼요. 뭐야? 돌돌이야. 노브예요, 노브. 어, 그러네. 네, 그렇죠.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걸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로 와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걸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요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신기하죠.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희한하네. 온오프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딱 연동이 돼갖고 희한하네 진짜. 아주 편하게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뭐 하도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거 읽는데도 쉽게 내려가지 못하네. 그렇죠. 아직도 네. 반도 안 왔어. 네. 놀라운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돼 있죠. 드래그 앤 드랍 당연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봤었던 스와이프로 설정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톰프 모드, 씬 모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 기타면서 어차피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런 거 슬슬 지나갈게요. 네, 이렇게 15인치 맥북하고 같은 크기라고 그러네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멀티터치 센서 디스플레이와 로터리 방식 노브. 어쨌든 이 멀티 스위칭 기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그렇습니다. 되게 좋다. 그래서 이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고장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거기 이제 그 업체 쪽에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쪽에서 정말 견고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돌리고 밟아도 괜찮다. 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 실제로 보셔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어요. 네. 별로 고장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구성 때문에 이거 괜찮 느냐라는 그런 좀 의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고장 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고장나면 잘 고쳐주겠죠. 그렇게까지 그쵸? 얘기했는데. 네. 자, 그리고 이쪽에 후면부에 다양한 장비 연동이 가능한 출력단, 입출력단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그 모바일에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 PC랑 맥의 그 앱은 아직 출시 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좀 특이하네요. 그 아직 모바일이 먼저 나왔다. 네, 모바일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PC랑 저기 맥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앰프 이렇게 모델 굉장히 맞네. 많은 모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 있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그 저기 그렇죠. 어떤 앰프를 모델링을 한 건지요. 옆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브리티시 그럼 뭐 마샬일 거고 네, 아니면 복스겠지. 뭐 온갖 우리가 뭐 좋아하는 그 대부분의 네, 앰프 뭐 모델도 다 있습니다. 보이네. 팬더, 복스 뭐 보그너, 롤랜드, 메사부기, 네, 마샬, PB, EVH 뭐 다 있죠. 뭐 마샬도 뭐 JCM800 이런 것부터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캐비넷도 다양하게 베이스 앰프도 이만큼 디스토션 딜레이 뭐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으다다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또 다양한 FAQ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를 추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오늘 알아볼 거기 때문에 뭐 그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인터페이스 그 스펙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렇게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런 스펙들은 이펙터 스펙들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제 다 봤다. 자, 다 봤습니다. 이제 다 봤다. 자, 그리고 이제 뉴럴 DSP 사이트에 저희가 찾아가 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플러그인을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앰프 캐비넷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미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이런 만들어볼까? 것들을 네, 애초에 기계로 만든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앰프 모델들이 다 뭐 99유로, 119유로, 129유로 한 요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코드 코어텍스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서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이트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냥 쿼드 코어텍스 여기서 다운로드 매뉴얼 하실 수 있고 체인지 로그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고 뭐 과거에 됐었던 뭐 패스트 릴리즈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C 인스톨로 그쵸, 클릭하시면 바로 봐야겠죠. 설치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쿼드 코어텍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위각기에서 한글 매뉴얼을 이렇게 빡세게 좋네요. 만들어서 이거 그 담당자분이 직접 이제 하셨대요? 네, 번역하시고 정리하시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한글 매뉴얼이 있고 없고가 이 유저 편의성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리 뭐 유명하고 좋은 장비라도 한글 매뉴얼 정리가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진짜 그 어떤 심리적인 그 장벽에서 확실하게 뭔가 그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는 최고의 편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 리뷰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네네네. 이거를 직접 한글로 우리가 해보면서 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담당자분이 직접 번역을 하시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내용만 단순히 정리한 게 아니고 기타를 치시는 분이라 직접 하나하나 그걸 다 해보면서 뭔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라 고생 실질적으로 많이 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앞부분에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디테일한 네, 깔끔한 자, 뭐 할 수 있는 거 뭐 그리드 만들기에서부터 다양하게 다 너무 좋아요. 한글로 이렇게 딱딱 돼 있는 게 자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제 컴퓨터와 연결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7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USB 오디오를 실행하려면 당사 웹사이트에서 아쉬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그렇죠. 받았고요. 맥에는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고정값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USB 2.0 24비트 48kHz 그래서 96까지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요. 어차피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용인 기계는 아니니까 네네. 그냥 오늘 이게 된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개의 입력 및 8개의 출력 주요 DAW와 호환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하드웨어 및 DAW 모니터링. 그래서 컴퓨터 주 오디오 장치로 쿼드 코어텍스를 선택한 경우 쿼드 코어텍스 출력 1, 2 및 헤드폰 출력을 통해 컴퓨터 오디오 사운드를 듣게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낮은 레이턴시의 모니터링으로 이런 트랙들을 재생하면서 함께 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걸로 그냥 이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이걸 설정을 해놓고 그냥 뭐 어디서든 음악 다운받아서 트시고 바로 잼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뭐 큐베이스나 이런 DAW에다가 올려놓고 또 재생하면서 녹음도 하고 잼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디바이스 셋업에서 이렇게 뉴럴 DSP USB 오디오 디바이스로 잡혀있고요. 레이턴시는 12,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레이트 여기 48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지금 인풋 설정을 할 거잖아요. 네. 인풋을 이렇게 누르면은 인풋 뭐 1, 2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고 자 인풋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웃풋 어디로 할지 설정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인풋 1 같은 경우에는 인풋 1은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뭘 연결해 놓은 거죠 이거? 기타 연결해 놨거든요. 기타를 연결해 놨고 기타를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그라운드 리프트를 온으로 해놨고요. 이거 여기 이걸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스트루먼트니까 팬텀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죠. 그죠? 타입 인스트루먼트 네. 그리고 임피던스랑 그리고 여기에 인풋 레벨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done 다 됐으면 done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2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니까 들어온다. 네 그렇죠. 그라운드 리프트 꺼놨고 팬텀 파워 온 해놨고 팬텀 파워 끄면 마이크가 꺼지겠죠. 꺼졌습니다. 마이크 꺼졌어요. 자 팬텀 파워 켜면 다시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오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타입 마이크로 되어 있고요. 이건 역시 임피던스 설정이 비활성이 네.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각각의 이런 것들 클릭하셔가지고 뭐 다양하게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직관적이다. 직관적이죠. 정말 편합니다. 진짜 직관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기능은 많은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화면만 보고 터치만 하셔도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캠프도 진짜 잘 만들었다고 했지만 뭐 저야 편하지만은 저도 아직 모르는 기능들도 있고 심지어 네네. 그리고 뭐 막상 그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사용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이거는 일단 그림이 되니까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빨리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녹음해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자, 기타부터 한번 쳐볼까요? 네, 기타 한번 쳐볼까요? 자, 일단은 정말 아무것도 안 걸린. 그렇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인플레벨을 너무 세게 올렸네. 귀가 나 지금 방금 터질 뻔했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게 인풋 1이잖아요. 인풋 1. 잠깐만. 인풋 1이었나? 1. 그렇죠. 인풋 1이죠, 이게. 자,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더해 볼게요. 앰프. 기타. 브리티시. 리드. 어우 귀 아파. 마스터 좀 줄였어요? 어우 캐비넷 보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네, 캐비넷 한번 해볼게요. 기타 어디 보자. 4 곱하기 12 412로 갈까요? 네. 네, 412 보그너. 이제 앰프 소리 같죠? 이제 드디어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 리버브 하나 걸어볼게요. 네. 리버브 좋아요. 네, 홀리버브. 좋죠. 와. 바로 이렇게 된다고? 와, 대박. 좋다. 와, 좋다, 리버브. 와, 공간계 대박이네. 나 약간 지금 살짝 나 솔직히 말하면 앰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공간계 딱 나 지금 약간 살짝 소름 돋았어. 리버브 딱 이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리버브가 내 사실 지금 약간 모니터 줄였는데 좀 크게 듣고 싶네. 와, 리버브 진짜 좋다. 오, 나 지금 등이 쭉 뻗었어.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퍼도 좋은데 캠퍼가 공간계가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래? 이 리버브 소리 진짜 좋다. 이거 제가 약간 오버하면 그 일본의 마쿠아리메스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 이제 일본에서 도쿄돔 다음으로 그런 공연장인데 그런 데서 딱 치면 제 기타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들려요. 와, 이거 진짜. 근데 확실히 기술이 발전을 하면 공간계 쪽이 확확 좋아지는 것 같아. 와 이게 와 진짜 좋다.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나 진짜 진심. 아니 오, 정신이 왔더네. 저번에 리뷰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내 손으로 안 불러가지고 그런 같다고 들었는데 야 이렇게 들으니까 대박이네요. 테이프 딜레이 하나. 그럼 약간 말리겠죠? 야 좋다. 야 이거 와. 좋아. 그야 피드백 좀 줘 보자. 너무 많이 갔다. 와, 너무 많이 갔다. 와, 좋네. 좋다. 소리 좋네. 탭 템포. 아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탭 템포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그러니까 딱 저희가 지금 그거 대충 불렀잖아. 아무거나 그냥 막 불러. 그거 막 불렀어. 그냥 대로. 뭐 이거겠지 뭐 하고 한 건데. 그랬는데 지금 벌써 톤이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 이무형님이 지금 사실 기타 녹음 레코딩 장비를 아무래도 작업하시면서 조금 아쉬워하셔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캠퍼를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얘 공간계 딱 아까 미쳤네. 딱 깨... 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그 나는 이 기타 오래 쳐봤잖아. 그러니까요. 나 리뷰한다 맨날 이거 쓰잖아. 너무 좋게 들려. 이 소리 나는 건. 야 진짜 아무거나 막 불러왔는데 이런 소리인데 대박이네. 지금 볼륨 살짝 줄여볼게요.
그냥 바로 가요, 돈. 오, 나 지금 이거 이 딜레이, 리버브 딜레이 한 방에 약간 지금 구매각 뜨는데 이거 대박이다. 와, 좋아요. 지금 뭐 녹음 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걸리고 있었네. 이거는 이씨. 저 좀 와 이게 공간계가 미쳤네요. 아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를 정말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뭐 지금 우리가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떨지 정말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와, 자 그러면 보컬도 한번 받아볼게요. 네. 따리라리라 친구로 지내잔마지만으로 자 이렇게 받아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라리라리라 친구로 지내는 마지막 말로. 자 인풋만 인풋만 조금 올려갖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 라리라리라 따리라리라 했죠. 네. 30. 조심 조심. 네. 아 친구로 지내던 마지막 날로 너의 이래 내래래래래래 이게 뭐 진짜 너무 후지다. 코미디 빅리그 친구로 지내던 마지막 말로 내 손도 들어갔어. 이래 내래래래래래 아 근데 잘 들어보네. 물론 톤이 뭐 대단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서 기능은 한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쿼드 코텍스 사가지고 누가 이걸 인터페이스 써 누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살 정도면 이거를 지금 내가 산다고 할 정도면 사실 그럼 다른 장비들이 이미 뭐 좀 있겠지. 아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초심자에서 이미 중급자로 갔는데. 근데 이제 미디를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연주만 하다가 하다가 하고 싶은 거라. 근데 다 할 수는 없는데 아 그러면 기타 장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라이브 레코딩은 좀 동시에 쓸 수 있으면서 내가 얘를 좀 정리하고 나 컴퓨터 사운드 좀 4분을 써야 돼서 뭔가 약간 조율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미디를 할 때 얘를 사서 둘 다 써보자 하는 방법으로는 또 그렇게 접근하실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근데 하지만 이걸 살 거면 그렇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 책은 맞는 건 써야지. 그게 좋죠.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를 안 하시고 연주만 하시는 분 쿼드 코어텍스 사가지고 막 열심히 연주하시고 라이브 때 쓰시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디 좀 배워볼까 하면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살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연결해가지고 당분간 써보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감 잡히면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인터페이스 와 근데 뭐 사실 이게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뭐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와 공간계가 진짜 미쳤네. 그렇죠.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오늘은 그냥 인터페이스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접근하는 방법만 저희가 알려드렸고 솔직히 얘기하면 쿼드 코어텍스가 최종 인터페이스로 쓰일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예전에 했었던 그 도봉산 메탈 다시 한번 그래요? 오랜만에 재결성을 해서 아 진짜? 나 왜 몰랐던 이야기죠? 가요스러운 이제 톤들 좀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엔 좀 메탈 쪽으로 조금 많이 했었기 그죠? 때문에 이번에는 좀 팝스러운 톤들 많이 찾아가지고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예 확 메탈로 가가지고 그때 그 엔터 샌드백 같은 그런 노래 한번 그분 다시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요? 그 도봉산 그 기타 세션 아 그분 다시 섭외해야지 그럼 데려와 오케이 다 한번 또 들어가자. 네. 한번 또 갔다 와야지 또.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쿼드 코어텍스 그러면 가요편, 메탈편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뭐 말하라 그런 거 아니야, 너. 맞아. 원래 리버브가 처음 이걸 하려 했는데. 네. 리버브가 끝내줍니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